유튜브를 당분간 하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또 한다. 왜냐면 그냥 혼자 집에 있으니까 그래도 좀 떠들어야 될것 같아서. 거의 벽에다가 얘기하는 거나 공중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격인데 그냥 녹음하면서 떠들기? 그래도 저기 대문이 말끔하게 잘 페인트가 돼가지고 집이 새집 같고 페인트랑 붓이랑 하면은 80 텍스카드에서 80불이더라고. 80불 돈 들인 건좀 아깝긴 한데, 근데 훨씬 한게 훨씬 칠한 게 훨씬 낫네. 그리고 약간 새로 이사 온 집의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 약간 오바해가지고 그러네. 남편도 봤으면은 산뜻해 보인다고 했겠다. 어차피 페인트가 남았으니까, 뭐, 화장실 벽도 지금 페인트가 칠한 지 8년 넘어가지고 많이 벗겨졌으니까 남은 페인트로 화장실 하나도 칠하나? 바다 색깔이라가지고 시원하고 좋네. 카리브해 색깔이에요. 그리고, 먼지까지 싹싹 다 청소하느라고 밤을 꼴딱 새고 아마 내가 7시에 잤을 거야. 6시 반? 6시 반에 자고 내가 그래도 9시에 일어난 것 같아. 근데 2시간 반잔 것치고는 잠을 꽤 오래 잔 것처럼 잘 잤나 봐. 2시간 반을 잤는데 느낌이 그래도 7시간 잔 느낌이 드네. 저쪽 룸메 방에 있는 거를 물건을 다 꺼내다 보니까 지금 여기 내가 있는 거실은요. 내가 이사 온 사람 같아. 내가 이사 온 사람처럼 다시 내이 거실은 정신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빨리 정리를 하고 싶은데 모든 것은 다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걸로 돼버린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좀 지금 멘붕처럼 매가리가 없어. 어차피 세탁기가 그렇게 된 거는 다행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은 머니가 여유가 생기니까 그게 훨씬 더 다행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일주일을 홀드가 된 느낌이네. 그러니까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겠지? 어제는 그문 앞에 패키지가 두 개가 있는데, 룸메이트가 아마존 어카운트, 룸메이트도 따로 있나 봐. 룸메이트가 책상 조그만 거랑, 그, 모니터, 하나 새로 샀더라고. 아무튼 애가 나이는 어린데 똑부러지고 그러니까 내가 걔 나이 때는 나는 완전 바보 같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도 내가 옆에서 보면서 나름 또 나도 자극을 받아가지고 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지 싶겠지.
아, 오늘 전자레인지 오는 날이구나. 그나저나,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룸메이트랑 같이 있을 필요는 없겠지. 그쵸?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룸메이트랑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룸메이트도 걔도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그래야 되니까, 내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점심이나 같이 먹으려면 점심이나 사주고, 그게 아니면 그냥 나는 나가서, 오늘이 토요일이구나. 나가서 저기 백불이라도 벌고. 나는 일단은 장식장을 빨리 사고 싶네. 왜냐면 장식장을 사야지 정리가 되겠어. 근데 그놈의 장식장은 옛날에 아파트에서 살 때마다 사가지고 그 아이케아 있잖아요. 그 큐브 장식장이라 그러나? 그 부케이스인데 그 스퀘어 모양으로 된거 있잖아요. 그거는 유학생의 단골 가구라고 할수 있지. 그거를 안 갖고 있는 유학생 한 명도 없을 거야. 근데 뭐 유학생뿐만 아니라 그 일반 가정집에도 많이 쓰더라고. 근데 옛날에 그 유학생 때도 그랬고, 또 이제 내가 영주권자 됐을 때도 그렇고, 그거는 이사할 때마다 그거는 새로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이제 그게 또 이제 이사할 때는 그게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그냥 또 싸게 팔아. 그리고 또 이사 가면 또 사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 아마 여기 이 집에 오기 전에도 아마 우리가 갖고 있었을 거야. 근데 아마 우리가 또 팔았을 거야. 근데 여기 와서도 또 살라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지금 8년 여기 살았는데, 여기서 와서도 또 살라고 했어. 근데 이 집을 사자마자 3개월 됐을 때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었잖아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그 집도 잘못 꾸몄던 것 같아. 왜냐면은 그냥 계속 마음이 불안정하고 우울하고 그래가지고 집을 뭐 예쁘게 꾸민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았어. 근데 그 남편이 그래도 그때 쓰러지고 거의 3주인가 병원에서 입원하다가 그 다음에 또 집에 와서 이제 그때는 장애인보험 디서빌리티 나왔으니까 1년 정도 쉬다가 그 다음에 또몸 괜찮아서 또 일하고 돈 벌고 뭐 이러면서 또 남편 직장 다니고 이러면서는 또그 시간에는 또 뭔가 이렇게 괜찮았던 시간도 분명히 중간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래도 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완전 편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왜냐면은 한번 이제 쓰러졌으니까 또 그럴까봐 내가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아마 그랬겠지. 근데 뭐 지금 와서 얘기해봤자지 뭐.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했었지. 근데 그걸 스탑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야 됐어, 내가. 그러면 내가 올바른 정신 상태로 살았겠지.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 못했어. 그래도 룸메이트가 10시쯤에 올것 같다 그랬는데 지금 11시인데 아직 안 왔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12시쯤 왔으면 하지. 왜냐면 설거지를 어젯밤에 했는데 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요. 설거지가 몇 개가 남아 있어. 그리고 가스레인지도 좀 닦아야 될것 같고 할 일이 많아. 그나저나
저기 뭐야. 빨리 저기 세탁비 리펀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네. 그게 빨리 들어와야지 뭐든지 해결이 되겠어. 그게 7일에서 15일 걸린다고 하던데. 15일까지는 안 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쯤에 돈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하나님 다음 주 목요일 날그 리펀드 들어오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저요 지금 되게 낙심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가구 배치랑 집안을 좀 다르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왠지 그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소파가 사이즈가 커가지고, 소파가 집에서 많이, 스페이스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다이닝 테이블, 저게 지금 6인용짜리구나. 6인용짜리 다이닝 테이블이 있는데, 의자는, 저기, 두 개밖에 없고, 근데 벤치 된 스타일의 의자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그게 오면 완성이 되겠지, 다이닝 테이블이. 아마도 저 다이닝 테이블이 6인용이니까, 저기서 이제 룸메이트가 가족들 오고, 친구 오고 뭐 하면, 저기서 밥을 먹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저 테이블이 크니까 내 생각에는 저 테이블에다가 전자레인지를 저 위에다가 그냥 같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내 생각은 그런데 뭐 카운터탑에 냉장고를 넣어도 되긴 하는데 왠지 카운터탑도 그 아일랜드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똘똘이가 사용하게 돼가지고 아일랜드는 거의 쓰지를 못해. 또 저기 똘똘이가 자기 침대로 사용하니까 원래 옛날에 루이 있을 때도 저기 아일랜드나 카운터탑에 절대 못 올라가게 했었는데 어떻게 똘똘이는 처음에 내가 가정교육을 잘못 시키는 바람에 그냥 계속 저기 올라가서 쓰니까 자기 거가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아일랜드가 블랙 색깔이라가지고 똘똘이 털이 좀 살짝 보이죠. 그러니까 저기서 뭐 밥을 먹기는 그래. 일단은 지금 저 다이닝 테이블 6인용 있는 자리는 우리가 같이 쓰는 그런 커먼 에어리어로 하려고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저 자리에다가 소파를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저기다가 그냥 소파를 놓고, 그냥 작은 그 커피 테이블? 그런 거 놓고, 뭐 저기 소파에 앉아서 뭐 수다를 떨든지 뭐 어쩌든지 뭐 저걸 커먼 에어리어처럼 쓰라고 그러고, 나는 부케이스를 큰 거를 사가지고 그게 거의 가림막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내가 내 공간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 공간에 소파가 없어지니까 이게 스페이스가 넓어 보이지. 그 상태에서 내가 침대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딱 놓고 그리고 책상을, 서랍 있는 책상을 하나, 작은 거를 사는 거야. 그리고 서랍장은 안 사고 싶은데. 내 생각에 부케이스를, 그게 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를 내가 서랍장으로도 쓸수 있지 않을까 싶네. 어차피 요새는 옷도 별로 없으니까 어차피 지금 계속 살도 빠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살더 빠졌을 때 옷을 새로 사든가, 지금은 뭐 그냥 대충 그냥 있으니까 그게 낫겠다. 그러면은 내 공간이 넓어 보이겠어. 그리고 룸메이트도 소파를 사용할 수가 있고, 나는 사실 소파는 남편하고 나하고 둘이 엄청 사용하던 공간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침대 아니면 거의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 누워 있거나. 그래서 소파에 사실 누워 있으면 그냥 남편 생각도 나고 좀 그렇지. 그래서 그냥 남편 최치가 소파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소파를 아무도 못 쓰게 하고 그냥 나만 쓸까 생각도 했어. 근데 저번에 처음에 이제 페이스타임 룸메이트랑 할때 나도 모르게 오두방정으로 얘기한 거는, 걔가 이제 나보고 거실은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소파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또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말이 툭 튀어나왔어. 근데 뭐 룸메이트가 그래도 예의가 바른 애고, 그런 그래도 아무튼간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아마 눈치로 뭐 알긴 하겠지, 내가 계속 소파에만 있으면. 근데 사실 침대도 마찬가지야. 침대도 남편의 최치가 남아있을 테니까 그냥 저 침대는 나만 쓰고 싶긴 했어. 근데 저 침대가 너무 무거우니까 옮기기가 힘들고, 그리고 저 침대가 거의 3인용이라서 사이즈가 커가지고, 내 여기 공간에 저게 오면은 내 공간이 엄청 좁아 보일 거야. 근데 저기 메스터 베드룸은 저기 있어도 별로 좁아 보이지가 않아, 저 침대가. 그냥 나는 다음 주 목요일 날에 이제 리펀이 들어오면, 그러면은 나는 사실 그래도 걱정이 없지. 홀가분하지, 마음이. 내 생각에 냉장고도 지금 템퍼처가 잘안 돼가지고 사긴 사야 되는데, 그래도 뭐 하루 정도는 냉장고가 보관이 가능하니까 굳이 지금 냉장고가 세일을 많이 한다 그래도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지금은 그렇게 엄청 급한 건 아니야. 그래도 냉동실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굳이 냉장고는 지금 시점에서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저거는 정말 좀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내 생각에는 제발 목요일 날 리펀이 들어오길 바라면서, 목요일 날에 내가 그 세탁기를 수리하는 거를 어포이먼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2200불 정도 되려나? 2200불에다가 리펀이 택스까지 하니까 2200에다가 아이키아 베드 프레임이랑 뭐산 것도 또 지네가 막 캔슬 시켜가지고, 그것도 이제 내 생각에 거의 200불 정도 리펀 받지 않을까? 그럼 2400불. 그러면 내가 2400불 정도 리펀을 받으면 2400에서 내가 400불을 내고, 세탁기를 리페어를 이제 어포임을 하고, 그 다음에 2000불이 남으면 거기서 아이키아에서 그 북케이스를 큰 거로 사는 거야. 그럼 그게 200불에다가 침대가 150불 프레임, 350에다가 매트리스 가 250. 아, 적어놓고 해야 되겠다. 아유, 머리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정리가 안 되는데. 이게 정리를 해봐야 되겠어. 이게 감사노트를 쓴다고 그랬는데, 감사노트를 따로 저기 교회에서 주셔가지고, 2400불을 리펀을 받겠구나, 내가.
그럼 여기서 400불을 LG를 리페어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북케이스를 200불 주고 사고 그 다음에 150불 저기 뭐야 베드 프레임 사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저기 매트리스 매트리스가 200 얼마 했더라? 280불 했던 것 같아 매트리스가 응? 그럼 이게 350에다가 350 730이나 730인데 택스가 붙으니까 거의 택스가 10%지 택스가 너무 비싸 요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응? 그럼 이게 350에다가 630에다가 700이구나 700 밥을 안 먹어서 탄수가 안 돼. 350에다가 630, 700이구나. 그러면 내가 1300이 남는 밥을 먹어야 되겠다. 머리가 안 돌아가. 근데 계산기를 쓰는데 지금 항상 계산기 쓰다가 지금 녹음하느라고 내가 계산기 안 써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1300불이 남네. 그러면 괜찮네. 1300불이 남으면 괜찮아. 1300불로 내가 모기지 9월 말에 낼 수 있어. 그리고 5월 자동차. 응? 자동차를 낼 수가 있지.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1300불 여유 플러스 그 다음에 나머지 인컴이 있겠지. 내가. 그럼 이렇게 하면 딱이네. 아 맞다 그거 사야 되는구나. 그 북케이스 안에다가 들어가는 그게 보통 아마존은 싸게 팔더라. 5분이면 사더라. 그럼 어쩌면 내가 커튼을 아마존에서 커튼봉 같은 거 그거 샀는데 그거 내가 40불 주고 샀는데 그거를 어쩌면 리턴을 할지도 모르겠다. 사실 그게 뭐 이지 투 어셈블이라고 써 있는데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괜히 걱정이 돼. 그런 거 안 해봤으니까 뭐 당연히 하면 할수록 늘어나긴 하겠지만서도 아 근데 아무튼 내 마음이야 맨날 뭐라 그래야지 맨날 그 이게 감정의 기복과 원래 감정 기복이 내가 심했나 어쩌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해 내가 어제 밤이랑 새벽에는요 되게 막 우울증이 심했어요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다 또다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고 아무튼 어제 새벽에 계속 그랬어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6시까지는 계속 그랬어 그러다가 지금 이제 아침에 오늘 9시쯤에 일어나가지고 또 기분이 또 그랬어 남편도 보고 싶고 그냥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신 건가 싶고 또다시 그랬어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0시가 넘은 다음에 또 다시 노멀처럼 됐어 내가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룸메이트가 곧 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집을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지 어떻게 하면 집을 좀 더 넓어 보이게 사용하지 갑자기 그 생각을 하게 됐어 그러고 있다가 빨리 그 세탁기 리턴을 받고 싶다 이제 그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자 싶어서 정리하게 됐는데 그래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잘 된 일이야 세탁기 고민 고민하다가 비싼 거 샀는데
왜냐면 더 이상 세탁기에 대해 머리가 아프고 싶지 않더라고. 근데 어차피 그 좋은 세탁기도 너무 커서 저기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그 세탁기 리페어하는 거가 400불밖에 안 된다니까 다행인 거고, 솔직히 350불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350불이었으면 좋겠어. 그냥 50불이라도 좀 쌌으면 좋겠어, 그냥. 그리고 anyway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내가 사야 될 거를 사고 또 1,300불이 남으니까 괜찮은 것 같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지금 리펀을 기다리는 거가 좀 많이 짜증이 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돈을 써라 하고 하신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나는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돼. 그냥 전에는 계속 슬프기만 했다면요, 요즘에는요, 되게 많이 변덕스러워졌어요. 괜찮았다가 안 괜찮았다가 우울했다가 또안 우울했다가 계속 그래요. 왔다 갔다 해. 무슨 카멜레온처럼 왔다 갔다 해. 지금 물건들이 저 다이닝 테이블 깨끗했거든요. 바로 밥을 먹을 수 있게 돼 있었어. 근데 내가 이제 물건들을 다 꺼내가지고 저기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으니까 저 다이닝 테이블이 지금 엄청 지금 막 산더미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저걸 보니까 되게 마음이 이렇게 확 막힌 것처럼 답답해. 가슴이 확 막힌 것처럼 답답해. 내가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 있어. 저걸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내가.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 지금은. 일단 불필요한 걸 저기서 버리는 걸로 추려야 돼. 버릴 거랑 킵할 거를 저기서 추려야 될것 같고, 오늘은 일단 저 다이닝 테이블에 있는 거를 하루 종일 저걸 정리해야 될것 같고, 뭔가 스토리지 박스를 또 사야 되나 싶다가도 아니야, 아이키아에서 이제 그 북케이스를 사서 거기다가 다 지저분한 거를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안 보이게?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돈안 쓰는 걸로. 지금 11시 25분 되니까 배가 좀 고픈데, 어제도 별로 먹은 게 없어. 그냥 어제는 더위를 먹었나 봐. 별로 그렇게 먹고 싶은 게 없더라고. 근데 아무튼 간에, 룸메이트가 이제 올 때가 됐으니까 내가 혼자 뭐 배부르게 먹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안 먹고 있는데 배가 고프긴 하네. 커피나 냉커피나 한잔 만들어 먹을까 봐. 믹스커피 거기다가 냉커피를 만들어 먹을까 봐. 남편이 얼음 좋아하고 나도 얼음 좋아하는데 아이스 만들어 놓은 거 하나, 길쭉한 거 하나 남았더라고. 그거 써야 되겠네, 마지막으로. 근데 이렇게 집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있으면요, 지금 소파에 양반다리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벽 쪽을 쳐다보고 있어. 아니면 하늘을 쳐다보거나 그러고 있는데,
뭔가 정말 멍 때리고 있는 그런 저거죠, 지금. 아, 근데 저 프론트 도어 깔끔하게 페인트 칠된 거 보니까 속이 후련하다. 진짜 진짜 속이 후련해, 저거 보니까. 근데 왜 저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 위에 그 에어컨, 그 센트럴 에어컨 그 커버가요, 이렇게 보면은 그 벤틸레이션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가 이렇게 녹슬었어요. 아무래도 물이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저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녹슨 부분 좀 보여. 그래서 저것도 페인트를 칠을 싹 하고 싶네. 적어도 나중에 페인트칠을 싹 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어. 나는 여기서 근데 콘도가 바보같이 만든 게 뭐냐면, 저기 센트럴 에어컨을요, 왜 저기 천장에다가 해놨는지 모르겠어, 나는. 응? 누가 그렇게 바보같이 그거를 그렸나 몰라. 응? 블루프린트를. 왜냐면, 저게요, 그 커버가요, 저게 스틸 같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게 무거워요. 그래서 쟤를 진짜 바보 같은 게, 제가 천장에 있으니까 저 커버를 이제 열라고 하면, 에어컨을 이제 곧 고친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에어컨 필터를 갈라고 하면은 저거를 사다리를 타고 저거 위에 올라가가지고 나사를 풀어가지고 덮개를 이렇게 커버를 이렇게 빼야 되는데, 저게 무겁더라고. 얇은데 무거워. 진짜 바보 같아. 그러니까 커버를 오픈 클로즈 하기가 무거워서 힘들어. 왜 저렇게 바보같이 저기다가 저렇게 천장에다 박아놓은 거야?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여기가 2002년도인가? 2002년도에 여기가 빌트를 한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바보같이 해놨나 몰라. 옛날에 애나하임에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거기다가 집을 샀을 때는 타운홈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집이 포어클로저로 나온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되게 가격을 싸게 샀어. 근데 원래 그 집에서 계속 살았으면 사실 돈은 많이 벌었어. 워낙 내가 싸게 샀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원래 3베드룸 2.5배스를 해가지고 거기서 원래 자식을 낳아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었었거든요. 그때가 벌써 내 기억으로는, 그게 언제 적이야? 그게 8, 9년 전이야. 9년 전이라고 봐야겠다. 9년 전에 거기 애나하임에 살았을 때. 근데 우리가 그때만 해도 또 정신을 못 차렸나 봐. 그 집이 약간 다운타운 LA에서 살다가 거기 이제 애나하임에 가니까 애나하임이 너무 시골 같아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자리도 별로 없었어,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남편이랑 나랑 그 집에서 1년 반만 살고 렌트를 주고 우리가 다시 다운타운으로 가서 살았지. 거기 렌트를 한 5년 줬나? 한 3, 4년 줬어, 렌트를. 그때 테넌트가 인도 가족이었는데, 그래도 저기 렌트비에 안 밀리고 잘 냈어, 3, 4년 동안. 왜냐면 그 매니지먼트, 프로퍼리 매니지먼트 그 에이전트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여자가 해줬었거든요. 한 달에 매니지먼트 피를 그 당시에 100불인가 150불 내고. 지금은 많이 올랐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집을 팔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 캐피럴 게인 택스 같은 거안 내려면은, 그게 그때 뭐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게 뭐 채우는 게 있어, 거주 기간을. 그래서 우리가 거주 기간이 아마 2년 아니었나? 아무튼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채워야 되고 또 집을 팔려면 그 집에서 또 살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 집에 들어갔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집을 두달 안에 팔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애나하임에 일단 아파트를 구했지.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생각을 하느라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집을 판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그 돈이 다 날아갈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그냥 집을 사야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에 3개월 정도 살았는데 바로 그냥 집을 산 거예요. 이제 다운타운 LA에서 사고 싶었는데 가격에 비해 너무 닭장처럼 사이즈가 작아, 집이. 그리고 스튜디오나 아니면 원베드룸을 겨우 살 수가 있어. 그리고 HOA는 비싸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건데, 무슨 얘기에다가 이 얘기까지 나왔나 모르겠다. 근데 계속 남편도 아이를 원하기도 했지만, 나도 계속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빨리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나도 계속 하고는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 원래 꿈이요, 현모양처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고집도 부리고 계속 우유부단하게 결정도 못하고 하다가 이렇게 자식도 없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네. 뭐 지금 나이에도 자식 얼마든지 임신은 가능하겠지. 근데 뭐 이제 와서 뭐안 그래요? 그리고 남편이 아이를 나중에 원했는데 남편 아이를 나도 낳고는 싶었지만 그냥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기서 끝이지. 내가 아이를 가질 일은 없지. 지금은 사실 밖에 나가서 빨리 돈을 벌든지요. 아니면은 공원에 나가서 좀 걷고 싶어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중요한 날이잖아요. 룸메이트가 멀리서 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집을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룸메이트가 열쇠도 없고. 아, 내가 열쇠를 카피를 홈디포에서 자동 그 머신에서 하긴 했는데 그게 5불밖에 안 하는데 되게 얇아. 그래서 왠지 여기 집 근처 키 만들어 주는데 가가지고 그 옛날 그 클래식 스타일로 두꺼운 그 키로 그걸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야 될것 같아. 저게 5불짜리가 좀 너무 너무 얇아, 키가 얇아가지고 좀 별론 것 같아. 근데 일단은 이키 만든 걸로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월요일 날 가서 집 근처 월요일 날 가가지고 저기 새로 만들어가 두껍게 키 오리지널처럼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줘야 되겠네. 아, 아무튼 저기 다이닝 테이블에 저 쌓여있는 저 물건들을 보니까요, 나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편하지가 않아. 아, 정말 미치겠어.
근데 그 내가 파이어 TV가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존에 보니까 파이어 TV가 뭐 200불짜리가 75불에 세일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싸가지고 파이어 TV가 뭐지? 하고 보니까 그게 그냥 스트리밍 그런 거 TV 보는 거 그런 거던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아이패드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거기 아이패드에서 그 TV로 이렇게 트랜스퍼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던데? 파이어 TV가? 그쵸, 그런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스펙트럼을 TV랑 인터넷을 같이 패키지로 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180불인가? 180불 정도 돼요. 비싸잖아. 근데 얘네가 원래 인터넷 자체도 내가 알기로 100불이 넘는 걸 알고 있어. 근데 그나마 TV랑 같이 해서 얘네가 인터넷을 70불인가 싸게 해준 걸 알고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TV를 미국 TV를 안 보잖아요. 거의 그냥 넷플릭스나 온디맨드나 뭐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스펙트럼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인터넷만 할까, TV를 하지 말고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 근데 남편이 원래 그 카레이싱을 좋아해가지고 뭐 르망이나 F1이나 또 옛날에는 UFC도 보고 이제 그랬는데, 내가 알기로 F1이 아마 F1인가 르망인가가 그게 한 달에 10불 정도 내고 보는 거예요, 서브스크립션을. 그리고 남편도 미국 TV를, 우리가 미국 TV를 옛날에는 많이 봤는데, 이제 우리도 넷플릭스도 생기고 온디맨드도 생기고 그런 다음부터는 미국 TV를 따로 안 봤어. 그러니까 미국 TV를 없애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그렇게 말하면 굳이 굳이 뭐 그죠? 이런 것도 저기 뭐냐, 정보방이나 그런 데다가 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내 생각으로는 TV를 서비스를 없애고 인터넷 옹리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한 달에 뭐 50불이라도 적게 내면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넷플릭스는 그것도 가격이 올라가지고 한 24불 정도 하더라고, 한 달에. 그거는 그때인 예, 그거는 한달 전인가 두달 전인가 끊었었지. 몰라, 그냥 넷플릭스를 볼 마음도 없고 그냥 지금은 TV가 뭐 별로 보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남편도 넷플릭스 보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또 넷플릭스 보면 남편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카운트도 남편 이름으로 돼 있고. 그냥 나는 TV를 딱 틀면요, 그 남편이 애플 TV 그거 해놨잖아요, 그냥 남편의 프로파일이 딱 이렇게, 남편 프로파일이 뒷모습 사진인데 그게 딱 나와. 처음에는 고통스러웠고, 지금은 고통스럽진 않아. 그냥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가치 있는 느낌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 가스레인지 닦아야 되는데 잘안 닦이더라고요, 저기 가스레인지가. 근데 열심히 닦아봐야겠지. 나는 룸메이트가 요리하는 거 좋아한다 그러지만은 요리는 그냥 월요일부터 시작했으면 해.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요리 안 하고 그냥
그냥 밥이나 먹든지 컵라면이나 먹든지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튼 가스레인지 닦아야 돼. 나는 뭐 사람이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성경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 육신이요 흙으로 육신만 흙으로 돌아간다 나와 있지만 사실 내가 애써 부정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애쉬가요. 그런 거는 잘못 믿겠어요, 난.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내가 애써 부정하는 걸 수도 있겠고 나는 그거를 잘 모르겠어.